아띠야. 와 대박. 박준규 씨, 이거 세동가, 세동가. 세동가, 이거 세동가. 아니, 이건 이쪽이고. 저도, 어. 허벅지? 이거 아니에요? 허벅지? 이거 봐요. 저희는 안 돼요. 우리 죽어도 안 돼. 어떻게 되는 거야? 박혜민 씨 좀 가능할 것 같은데. 지금 딱 했을 때. 기가 있어가지고. 네, 기가 있어서. 이거 봐요. 왔죠? 자, 아야! 아야! 하나! 하나! 아자자자자!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, 지금? 뭐 상상하십니까? 이게 될지도 몰라 이거 나와봐요. 제가요? 네. 와. 모르다 오늘. 네. 이걸 약간 비틀가지고. 이게 내가 볼 때 힘이 아니고 어떤 스냅이나 순발력. 순발력 맞지. 그렇지. 내가 나르시한데. 어. 어. 됐어. 가. 얘 속에 속에 돼 그냥 앞 갈 듯 하면서. 강희씨 뭐라고요? 창피해. 못생겼다고? 정말 못생겼대요. 보여줘. 나 이거는 예쁘면 할 수 없어. 나 형이 나 형이. 진짜 해봐요. 진짜 해볼게요. 진짜로. 이렇게 사는 거죠? 얼마나 예쁜가 보자. 사랑하는 남자야. 나는 이 남자하고 영원히 사랑을 맹세했어요.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네. 운다 운다. 아 부셔버려 부셔버려.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김나영 뒤에서 욕을 해. 부셔버려 부셔버려.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? 어떻게 할 겁니까? 둘 셋. 안 돼. 그건 안 돼. 아. 여러분 순간 순간 절대 안 됩니다. 보세요. 때 이게 그냥 순간적인 스냅이었지 이게 뭐 어디 뭐 무릎에 부딪혔다든지 바닥에 닿았다든지 이건 아니죠? 네. 因为我从小在少林寺嘛就是每天练那个冲拳的所以速度很快 어릴 때부터 소림사에서 권법을 수련해서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주 좋습니다. 와 소림사에서 수련을 받으신? 네 맞습니다. 오늘 쌀 포대를 준비했거든요. 아하. 과연 쌀 포대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힘차게 도전해 보도록 갑니다! 지금!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. 아 이거 이게 하나 둘 셋. 사실상 무게는 이게 그 쌀이 지금 한 2킬로짜리거든요. 2킬로짜리 작은 거. 2킬로인데 내용물은 2킬로입니다. 근데 이 테이블 자체 무게가 있어요. 나무 테이블. 예. 이 테이블 무게를 저희들이 그냥 빼버리고. 네. 그냥 6kg로 가정해서 저희들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, 강호동, 도전.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. 도전. 아,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어, 될 수 있겠다. 그죠? 어, 어, 어. 들면은 들면 야식 줄게요. 어, 들어, 들어. 그렇지. 어, 봤어. 들면 그 쌀로 밥 해줄게요. 봤어. 든다. 아야! 오! 아야! 오! 해봤는데 아무리 되는지 안 되는 거잖아요. 자, 자 그러면 이제 쌀 2kg, 세계님 6kg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하시고요.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끝까지 한번 어느 양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6kg입니다. 2kg.